조선에서 해마다 1월 23일이 오면 대한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평양의 보통강반으로는 여느 때 없이 많은 참관자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맵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찾는 것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승리자의 긍지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미국의 실패작 나포된 베블로호입니다. 1968년 1월 23일 모든 것이 대사롭던 평범한 이날에 세계는 뜻밖의 충격적인 급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세계에 던진 거대한 파문은 나포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조미 대결전에 뚜렷한 승패를 보여주며 더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우리 릉해인 원산 앞바다에 침입해서 정탐한 일을 하다가 미군 해병들이 해서 나포됐습니다. 83미의 간첩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 배 앞부분에 영어로 GERU라고 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저것이 민간해안연구선 2호라는 약자입니다. 배를 민간해안연구선으로 위장하고 간첩놈들은 민간인으로 가장시킨 조배는 우리 릉해에 침입해서 정탐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배에서는 결사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7명의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타고 푸에블로호에 용약 돌진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지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1968년 1월 24일과 25일 연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육해공군 침략 무력을 조선 동해 수역에 집결시키고 우리를 위협해 나섰습니다. 온 세계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총세를 놓고 숨죽이고 지켜보던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혁명적 입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었습니다. 승전지목의 예지로 리젠나라도 좁은 손을 깨뜨려 보신 위대한 선님과 장군님께서는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우리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한몸이 그대로 오래가 되고 폭탄이 되어서라도 조국의 동해바다를 침략의 피바다로 만들려는 미제와 기호의 결판을 내고야 말 불굴의 의지를 안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조강경 립장 앞에 거장성세에서 날뛰던 미제는 사제문을 가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됐고 푸에블로호는 조협안전쟁 승리 기념관에 우리 전리품이 돼서 결박되어 있는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제자가 쳤던 푸에블로호 함장놈이 자백서를 쓰는 사진자료이고 이것은 미 육군 사장 오더드가 판문점에서 미 합중을 대피해서 조선지목 앞에 사죄하는 사죄문입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미 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문서에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미국 역사상 정보 분야에서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패작 나포된 푸에블로호. 결코 싸움 준비나 전투 장비 부족이 가져온 우연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불굴의 조선인민을 잘못 보고 덤벼친 아메리카 제국의 필연적인 실패였습니다. 역사의 온갖 수치와 오명을 다 뒤집어 쓴 채 반세기 동안이나 쇠사슬에 코가 꿰여 불우한 세월을 보내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오늘도 각계층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복수와 증오의 불길을 도해주는 이 고대한 반미박물관은 미국 그 자체가 인류의 가장 큰 실패작임을 세상에 대고 통조리 외치며 대양군노의 아메리카 제국을 끝없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무장한 집선 프레블러를 창간하면서 우리에게 덴매를 우두막고 참패만 당한 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며 이 역사의 전통은 앞으로도 조선의 승리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프레블러의 수치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미제가 육세의 이 교훈을 잊고 또다시 이 땅에 침략이 불을 지닌다면 그때에는 프레블러처럼 우리에게 납부되거나 한국서의 도장을 찍을 놈이 없이 무자비한 침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미제가 역사의 이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악의 제국을 통째로 불사르고 세기를 이은 조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안아오고야 말 것입니다.